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SSO를 주제로 강의하게 된 이근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SSO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네이버, 카카오, 구글, 3사에서 제공하는 SSO API를 통해 사용자 정보를 가져와 보는 것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SSO API 실습을 위해 리액트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해당 강의는 리액트 사용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습 초반에 설치하는 과정만 보여드리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유튜브에 다른 학우분들께서 올려주신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SO란 무엇인가입니다. SSO란 싱글 사인온의 약자로 1회 사용자 인증으로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에 대한 사용자 인증 로그인을 허용하는 인증 솔루션입니다. 과거에는 사이트별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생성하던 것에 반해 하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여러 사이트에서 로그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소수의 기업에서 사용자 인증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관리가 용이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여러 사이트에서 로그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소수의 기업에서 대신하여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안에 덜 신경을 써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OAuth 2.0입니다. OAuth 2.0은 SSO를 공부하시다 보면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OAuth는 Open Authorization이 약자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이해가 안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OAuth.net이라는 공식 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가장 앞에 나오는 말이 Industry Standard Protocol for Authorization입니다. 이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인가를 위한 산업 표준 프로토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것은 인가라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uthorization을 보시다 보면 Authentication이라는 말이 따라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Authentication은 인증이란 뜻으로 서비스에 등록된 사용자의 신원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uthorization은 인가라는 뜻으로 인증된 사용자에 대한 자원 접근 권한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점은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인증이라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증된 사용자에 한해서 그 사용자가 자원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인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다시 돌아와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authorization은 결국 그 사람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OAuth 2.0을 사용을 하면 특정 사용자에 대해 자원 접근 권한이 있는 SS 토큰을 받아서 그 자원에 접근을 하여 저희가 가져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다루고자 하는 것이 SSO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 특정 사용자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닉네임이나 이메일,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SS 토큰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아래 링크에 있는 RFC 문서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수 있으시고, 간단하게 말 그대로 풀이를 해서 해보자면 어떤 자원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토큰, 이것은 내 스트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토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REST API입니다. REST는 이제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이라는 것의 약자인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정의를 지어보자면 특정 사물, 자원에 대한 현재 혹은 원하는 상태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HTTP에서 말하는 Representation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는 링크를 들어가시면 아직 보실 수 있습니다. HTTP에서 말하는 Representation은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물에 대한 현재 혹은 어떤 상태에 대해서 주고받게 될 텐데, 그것이 Representation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이제 REST를 해석을 해보면 특정 자원, 여기서는 저희가 다루게 될 것은 어떤 사용자에 대한 정보일 거고요. 그거에 대한 현재 혹은 원하는 상태, 원하는 시점에서의 값들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의 특징은 이제 특정 자원을 같이 지칭하기 위해서 HTTP URI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 값을 주고받기 위해서 HTTP 메소드라는 것을 통해서 주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많이 들어볼 수 있는 post, get, put, delete 등이 있습니다. 이 HTTP 메소드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CRUD Operation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CRUD Operation은 말 그대로 Create, Read, Update, Delete의 첫 알파벳 초성들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REST API를 설명드린 이유는 저희가 좀 이따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SSO API를 사용을 할 때, 그때 REST API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인 네이버 SSO API 실습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React 셋업을 먼저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액트 셋업은 구글에서 리액트 스타트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새로운 리액트 앱 만들기 들어오셔서 여기 밑에 있는 Create React 앱의 요 영역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방금 미리 만들어뒀는데 여기 명령어에서 이름으로 저 같은 경우는 My 앱이 아니라 SSO Practice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고 나셨으면 여기로 우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있는 네이버 SSO API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쿨볼에 들어와서 네이버 SSO를 시작을 하고 싶으면은 그때는 네이버 SSO를 검색을 하셔서 이쪽에 있는 개요에 들어오시면은 네이버 로그인에 관련된 튜토리얼이나 API 명대서나 개발 가이드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습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튜토리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튜토리얼 오셔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에 저희는 리액트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보았을 때 저희는 이중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하라고 계속 뜨는 것은 아까 전 개요에서도 그렇고 오픈 API 이용 신청을 하라고 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오픈 API 이용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SSO Practice라는 이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로그인은 회원,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회원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들이 더 하고 싶으시다면 그때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네, PC 웹으로 개발을 하게 될 거고, 서비스 URL은 저희는 로컬호스트에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로컬호스트, 그리고 저희는 3000포트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 저희 뭐 콜백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콜백 URL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통신을 요청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리스폰스를 받을 URL로, 그것을 이 URL 토대로 이제 코드라는 값과 SS 토큰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네, 다른 링 검색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일단 간단하게 어떻게 이쪽 URL로 토큰이나 값들이 넘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localhost 저희 3000포트에다가 auth라고 넣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로 네,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SSO Practice라는 이름으로 이거, 아, 네, 제가 전에 만든 거라서 이름이 같긴 한데, 이번에 만든 것은, 네,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이러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가지고, 네, 뭐, 클라이언트 시크릿 번호도 있으면서, API 설명에서, 저희가 아까 입력한 값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코드에서 앞으로 사용을 할 것은, 이쪽에 있는 콜백 URL과, 아까 전에 개요에서 보신 클라이언트 아이디, 이렇게 두 값을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력한 코드랑, 저 값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희 튜토리얼에서 보시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보셨을 때 로그인을 구현을 하는 HTML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헤드에 스크립트가 있는 것입니다. 스크립트로 해서 이제 네이버 로그인에 관련된 이제 JS 파일을 받아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저희 이쪽에서 SDK 다운로드를 보시면은 이쪽에 네이버 로그인 라이브러리들이 안드로이드용 iOS용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용 네이버 로그인 라이브러리를 보면 되고 현재 저희 가장 최근은 2.0.2 버전이기 때문에 저희 아까 이쪽 튜토리얼에 있는 1.0.3이 아닌 이것을 2.0.2로 수정을 해서 이제 헤드에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index.html 이쪽에서 바디 부분에 스크립트로 똑같이 추가를 해주었고 이쪽에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전을 2.0.2로 수정을 해서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app.js에서 제가 옆에 컴포넌트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모두 컴포넌트로 만들어 두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버 페이지라는 것에서 로그인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실행을 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이쪽에 app.js에서는 이제 임포트로 컴포넌트 네이버 페이지를 컴포넌트를 임포트해 와서 이 값을 이 컴포넌트를 출력하는 형식으로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네이버 로그인 컴포넌트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버 버튼을 띄우고 그 네이버 버튼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에 대한 온클릭 이벤트들을 실행을 하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보시면은 div로 해서 아이디가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은 여기 네이버에서 정해준 것으로 이거를 다르게 쓰시면은 위에서 설정한 값들이 적용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받아보겠냐고 설정을 했을 때 저기서 회원 이름이랑 이메일 주소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라는 유즈 스테이트를 사용을 해서 닉네임과 이메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와 셋 데이터 이렇게 유즈 스테이트를 사용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을 하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데이터의 닉네임과 데이터의 이메일을 가져왔으면 이것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스팬으로 밑에 만들어 뒀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저희 이 네이버 로그인 컴포넌트 펑션에서 사용을 하는 것은 이제 이쪽에 있는 이니셜 네이버 로그인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단에 있는 유즈 이펙트 안에서 이니셜 네이버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이니셜 네이버 로그인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new라고 해서 네이버에 있는 이제 로그인 위 네이버로 아이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요거 안에는 어떤 값들이 있냐면은 아이디 클라이언트 아이디 폴백 URL 이스파버 로그인 버튼 폴백 핸들러 이런 여러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각 설정들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이스파버 같은 경우는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새로운 팝업창 새로운 탭을 만들어서 로그인을 진행을 하게 할 건지 아니면 현재 탭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건지 이쪽에 보시는 로그인 버튼은 이 로그인 버튼 아까 밑에서 설정한 여기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이쪽에 띄워질 버튼이 어떤 타입을 가지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이것을 그린 타입으로 해두었고 그린 컬러로 해두었고 타입은 3, 뭐 헤이트는 58 이렇게 설정을 해두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 개요 안에서 개발 가이드 로그인 버튼 사용 가이드 네, 여기를 보시면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은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변수 네이버 로그인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사용하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위에서 const로 윈도우라는 것을 통해서 윈도우 안에 있는 네이버라는 변수 하나를 가져와서 미리 선언을 해 두셔야 합니다. 이것을 사용을 해서 여기 있는 네이버 안에서 로그인 위인 네이버 아이디를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네이버는 아까 저희가 선언한 이쪽에서 가져온 이 스크립트 요것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방금 선언한 네이버 로그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초기화를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기화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선언한 스타일에 맞춰서 컴포넌트를 생성을 해주고 이제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콜백 URL을 설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나서는 이제 로그인 스테이터스를 계속 기다리게 되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스테이터스를 확인을 하게 되고 만약에 스테이터스가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현재 로그인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로그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 아까 선언한 네이버 로그인의 유저의 getName과 getEmail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닉네임과 이메일 값을 받아오게 됩니다. 현재 이것은 이제 좀 이따가 실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로그인 하는 과정에서 뜨는 것으로 만약에 이러한 값들이 비어 있을 때 별명은 필수 정보입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도 이제 필수 정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설트를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설트 날리고 리컴포넌트까지 실행을 하면은 이제 다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없다면은 이제 닉네임과 이메일이 모두 제대로 입력된 것이기 때문에 위에 제가 선언한 유즈 스테이트의 셋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닉네임과 이메일을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이것은 스테이트 값이기 때문에 바로 닉네임과 이메일이 반영이 되어서 보일 것입니다. 네, 네이버는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콜백 URL인데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콜백 URL은 저희가 아까 저기서 설정을 했던 어플리케이션 정보에 있는 클라이언트 아이디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넣기를 하시고 저희가 아까 API 설정에서 입력한 네, 여기 있는 콜백 URL을 그대로 붙여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실행은 조금 이따가 한 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부터 카카오 SSO AP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SSO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구글에서 카카오 SSO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developers. 카카오.com 이쪽 이야기 이 문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디벨로퍼스 보시면은 이쪽에 여러 가지 추천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더 사용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로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처음에 이야기 단계에서 되게 상세한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카카오 로그인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증과 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토큰에서도 이제 SS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 뭐 아이디 토큰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아까 네이버 API에서는 이제 SS 토큰을 발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카카오 API에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 실습을 하시다 보면은 SS 토큰을 발급을 받아서 그 SS 토큰을 토대로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정하기를 들어와 보시면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뭐 선택 이러한 자세한 설명들이 있는데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설정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저희는 이제 내 어플리케이션에서 조금 있다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가 이제 활성화 설정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쪽에서도 리다이렉트 URL 이게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아까 네이버에 있었던 콜백 URL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이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고 네, 로그인을 진행을 하셨으면 이렇게 페이지가 보이실 겁니다. 이쪽에서 제가 이쪽에 전에 연습사항 만들어 두었던 건데 이번에는 탭 이름을 테스트 프랙티스 사업자명은 네 저는 이번에 수업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앱 키로 네이티브 앱 레스트 API 키뭐 자바스크립트 키 어드민 키 이렇게 여러 가지 키가 있고 저희 옆에 보시면은 제품 설명에서 카카오 로그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카카오 로그인을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시켜주고 리다이렉트 이것은 활성화가 필수로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리다이렉트 URI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와 동일하게 로컬 호스트 3005로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이제 리다이렉트를 설정을 해 주었고 그다음에 동의 항목으로 와서 저희는 이 중에서 닉네임을 네, 필수로 해서 네, 사용자 확인 이런 이름으로 필수 동의를 해주고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가 검수가 필요한 거라 선택 동의로 해서 네, 이메일 확인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설정해 주실 것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 항목을 이렇게 하면은 미리 보기로 이렇게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코드입니다. 그래서 방금 설정하신 곳을 다 완료를 하시고 나서 REST API로 넘어오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REST API를 사용을 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내 서버이니까 서버에서 OAuth Authorization을 요청을 하고 사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제 리다이렉트 URI로 인가 코드가 전달이 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코드라는 명칭으로 전달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발급받은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토큰을 요청을 하고, 토큰을 받게 되면은 저희는 그 토큰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가 코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토큰을 받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로그인 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이런 순서대로 개발이 진행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가 코드를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코드와 함께 보시면, 처음 시작을 할때 우선 이제 로그인 버튼을 하기 위한 버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미지를 이런 이미지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뭐 카카오에서 찾은 이런 카카오 로그인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로그인 위 카카오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카카오 위 로그인이라는 것은 현재의 주소를 이제 카카오 OAuth URL로 설정을 해주는데 여기 있는 URL이 이쪽에 있는 인가 코드 밖에 있는 URL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현재 비어 있는 곳이 REST API 키와 저기 리다이렉트 URI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똑같이 REST API 키와 이제 리다이렉트 URI가 있는데 이것들은 저희가 아까 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을 했던 저기 REST API 키 이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리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입력을 했던 네, 사용을 했던 HTTPS 3000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인가 코드를 받는 URL은 완성이 되었고, 이것을 토대로 get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현재의 주소를 해당 주소로 설정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이 링크로 넘어가서 카카오 로그인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현재 로케이션이 서치가 완료가 되었다면은 이제 get 카카오 토큰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거에서 인가 코드를 받고 나면은 이쪽에서 인가 코드를 받고 나면은 URI로 인가 코드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리다이렉트 URI를 토대로 토큰을 저희가 그 인가 코드를 받아야 됩니다. 팔싱을 해야 됩니다. 그 팔싱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팔싱은 이제 저희가 이 로그인이 됐을 때 get 카카오 토큰에서 제일 먼저 수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로케이션을 윈도우의 로케이션, 현재의 하이퍼링크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의 코드를 위에 변수로 하나 만들어 둔 다음에, 현재의 위치에서 서치에서 스플릿을 한 다음에 등호를 기준으로 첫 번째 있는 값을 가져옵니다. 한 다음에 이것을 출력을 해보면은 이것이 카카오 코드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보는 여기, 네, 현재 밑에가 이 리퀘스트한 예시이고, 돌아오는 값을 보시면은 이렇게 리다이렉트 URI에다가 물음표를 하신 다음에 이쪽에 코드 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뒤에 있는 값이 이제 인가 코드입니다. 이 인가 코드가 이제 첫 번째 있는 값, 여기 등호를 기준으로 이 앞에 있는 것이 0번째이고, 등호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것이 이제 1번 인덱스이기 때문에 1번을 사용을 해서 카카오 코드를 받아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인가 코드를 받았으면 해야 하는 일이 이제 토큰을 발급받는 곳입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스텝 2의 토큰 받기, 이것을 보시면은 이 링크가 포스트로 해서 오어스 그다음 토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호스트는 카카오.com, 그다음에 컨텐츠 타입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헤드로 저기 보시면은 트라이로 해서, 저기서 저 같은 경우는 엑시오스를 사용을 해서 포스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최대한 엑시오스를 사용을 하지 않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는 오류가 발생을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엑시오스를 이제 임포트 받아서 엑시오스로 포스트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링크는 네, 호스트 같은 경우가 네, KOS 그다음 카카오.com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에다가 적어주시고, 그 뒤에 있는 OAuth 그다음에 토큰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리퀘스트를 할때 밑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보겠습니다. 파라미터를 보면은 이제 그랜트 타입이라고 해서 네, 리퀘어한 것이 총 4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그랜트 타입,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아이디, 리다이렉트 URI, 그다음 코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내 client 타입을 넣었을 때, 요 같은 경우 description을 보면은 이거 authorization 코드라고 고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작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client ID라서 end client ID는, 그 다음에 저희 client ID는 위에서 이제 REST API 키를 받은 것을 사용을 하면 된다고 description이 되어 있죠. 그래서 네,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고, redirect URI는 네, 저희가 redirect 된 URI, 요거 redirect URI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고, 이 다음에 있는 코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금 인가받은 인가 코드, 카카오 코드, 이것을 사용을 해서 포스트를 요청을 해 주시면은 이제 그것에 맞춰서 리스폰스가 이렇게 아래와 같이 오게 됩니다. 이 리스폰스를 보시면은 다른 것들은 뭐 X가 되는 것들이 있지만 토큰 타입이 현재 배열로 고정이 되어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SS 토큰이 이제 저희가 요청받아야 되는 XS 토큰 값으로 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달할 때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있는 컨텐츠 타입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헤더로 담아서 컨텐츠 헤더를 보내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을 await를 통해서 내 result 값을 받아오고 나면은 이제 이것을 로그를 한번 찍어서 확인을 하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에서 이쪽에 response를 보시면은 SS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SS 토큰으로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다면은 이것을 저장을 하고 콘솔 로그를 찍은 다음에 이제 윈도우 카카오의 이닛, 아까 저희가 네이버에서 윈도우 네이버에서 이닛을 했던 것처럼 카카오에서도 이닛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이닛은 저희가 위에서 아까 사용한 이거 API 키를 사용을 해서 초기화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방금 받은 SS 토큰을 통해서 authorization을 이제 토큰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카카오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 값을 요청을 할 때는 현재 있는 이 설정한 SS 토큰을 토대로 설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SS 토큰에 expire라는 만료 기간이 있습니다. 이 만료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 리프레시 토큰을 사용을 해서 다시 리프레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이렇게 토큰을 받았기 때문에 get 카카오 프로파일을 사용을 하여서 이제 프로필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사용자 정보를 가져오는 것은
이제 로그인 처리를 해서 사용자 정보 가져오기 요청 이것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도 네뭐 get post 그다음에 v2 userme 그다음에 호스트가 네 kapi kakao.com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authorization은 배열에서 ss 토큰을 전달을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get 카카오 프로파일에서 현재는 저희가 아까 이제 authorization을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윈도우 카카오의 API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리퀘스트를 카카오로 직접적으로 보낼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필요로 해야 되는 곳은 아까 이쪽에 있는 링크, 이 URL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해서 리퀘스트를 요청을 하고, 그 값에 맞춰서, 돌아오는 값에 맞춰서 이제 set 데이터를 하면 됩니다. 현재 이 리졸트 같은 경우가 어떻게 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밑에 네, 여기는 계속 리퀘스트 이야기이고요. 리스폰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네, 이쪽에서 카카오 어카운트 프로필이라는 걸로 이제 프로필 소유 여부와 이제 실시간 닉네임 이런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 카운트에서 이메일을 확인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솔트의 카카오의 카카오 카운트의 이메일, 그다음에 카카오 카운트의 프로필 안에 있는 닉네임 이렇게를 받아와서 셋 데이터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쪽에서 스팬에서 스테이트상 값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이제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였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구글까지 다 살펴본 다음에 코드를 한 번씩 실행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아까 네이버에서는 윈도우단 네이버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인덱스 HTML에 이러한 값을 추가를 하였는데, 카카오 역시도 이쪽이 저희가 아까 윈도우다 카카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덱스에다가 값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스크립트를. 이 스크립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사용을 할수 있냐면은, 여기 문서에서 카카오 로그인이 아니라 시작하기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보셨을 때, 저희가 일단은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하이브리드 앱이 아닌, 네, 저희가 방금 사용했을 때 V2를 사용을 했었죠. 이 V2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이거였다가 현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뀐 것을 그대로 가져가시고, 뒤에 보시면은 버전과 인티그리티 밸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네, 이쪽에 있는 링크 변경 이력 이쪽에 와 보시면은 이렇게 SDK 다운로드라는 값이 있는데, 이쪽에서 저희는 풀 SDK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버전에다가 2.1.0을 넣어주고, 저기 다음에 있는 인티그리티에는 저희 보시면은 이 방패 모양에 위에 올라와 마우스를 대주시면 copy integrity value가 뜹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까 integrity value 하신 곳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사용을 하시고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 SSO API를 실습해보고 마지막 이제 전부 실행을 해본 다음에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SSO API 같은 경우는 다른 앱에서 했던 네이버와 카카오와 다르게 이제 리액트 구글 로그인이라는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구글 API 설정만 해주고, 그 뒤로는 리액트 구글 로그인이라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구글에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검색을 해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많이 힘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는 되게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구글 같은 경우만 예외로 해당 링크를 사용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링크로 오시면은 이제 authorization에 대한 또 수많은 양의 이제 설명들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웹을 사용을 해야 돼서 웹 승인 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웹 승인에서도 이제 구글 클라이언트 아이디 가져오기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 아이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금까지 사용을 했던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동일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이제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글 콘솔로 들어가서 클라우드 다 콘솔에서 저희 프로젝트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 이름은 SSO Practice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SO Practice를 만들면 이것으로 변경을 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 구성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구성을 눌러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뜨는데 제가 방금 만든 SSO Practice 여기에 들어와서 Next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프로덕트 네임은 똑같이 SSO Practice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Next를 그다음에 저희는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저희는 웹 서버이기 때문에 웹 서버를 선택을 하고 리다이렉트 URI 이것은 전과 동일하게 크로스의 OAuth로 해서 Create를 하겠습니다. 네, Create를 하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두었고 클라이언트 아이디만 필요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시크릿은 일단은 나중에는 다시 못볼것 같으니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one을 하신 다음에 이쪽에 오셔서 한 가지 더 세팅을 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제 API 및 서비스의 사용자 인증 정보 여기에 와 보시면은 이제 OAuth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이 OAuth 클라이언트에서 수정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현재 리다이렉션만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바스크립트 문본도 작성을 로컬 호스트 3000 로트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네, 설정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 방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액트 구글 로그인과 이것을 제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GPA 스크립트라는 것까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로그인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데이터가 유즈 스테이트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기로 하였고요. 밑에 스팬을 사용을 해서 이두 가지를 똑같이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글 로그인 리액트 구글 로그인 이 컴포넌트에서 구글 로그인이라는 것을 받아오게 됩니다. 이 구글 로그인을 받아서 위에 이렇게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게 되고 여기 안에는 속성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필요한데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저희가 방금 만들면서 추가한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버튼 텍스트는 네, 저희가 원하는 곳을 아무 곳이나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n success에서는 이제 성공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on fail은 fail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cookie policy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정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공을 했을 때와 이제 실패를 했을 때로 나뉘게 되는데 성공을 했을 때는 이제 리졸트가 있을 테니까 그 리졸트에 대한 프로파일 오브젝트를 받고 그것을 그냥 저희가 아까 만들어둔 유즈 스테이트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는 실패했다는 것에 대한 콘솔 에러를 띄우면 되고요. 네, 저희가 이쪽에서 중요한 것은 이쪽에는 유즈 이펙트 훅입니다. 이 훅에서는 이제 const init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제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닛을 처음에 OAuth 2.0을 이 초기화를 해줍니다. 이 초기화를 할때 처음 공식 문서를 보시면은 이제 GPA 클라이언트 이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최근에 버전이 바뀌게 되면서 그 구글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OAuth 2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오류가 안 뜬다는 그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상으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모두 한 번씩 실행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실습한 곳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을 하기 앞서 제가 사과드릴 말씀은 현재 제가 보여드렸던 코드랑 완전히 똑같은 코드인데 지금 방금 적용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고 현재 원인 모른 이유가 오류가 생겨서 네이버하고 구글 같은 경우가 현재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실행했던 제가 테스트 삼아서 만들었던 것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재 내 작업했던 거에서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일단은 모든 것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방금 넣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npm 인스톨을 해줘야 되는데 카카오에서 엑시오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npm i 엑시오스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리액트 구글 로그인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npm 인스톨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리액트랑 버전이
예, 현재 최근에 설치되는 리액트들은 버전이 최신 버전이고, 현재 리액트 구글 로그인은 지원하는 버전이 조금 옛날 버전이라서, 이제 대시대시 force를 사용을 해서 강제로 설치를 해 주시면은, 네, 설치가 무사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API 스크립트도 이제 버전이 안 맞기 때문에 강제로 설치를 진행을 해 주시면은, 네, 모든 설치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를 보여드리고 이제 다른 코드로 이제 네이버와 구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카카오에서 실수를 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저기서 리다이렉트 URL 했을 때 HTTPS가 아니라 S를 빼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S를 빼주셔야 하고요. 저기에서 카카오 디벨로퍼에서도 이제 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쪽에 카카오 로그인의 리다이렉트 URI에서 수정으로 여기 S를 빼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은 이제 오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npm start를 해보시면은 네, 방금 app.js에서 이제 카카오 페이지만 열어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맨 위에 카카오 페이지에서 카카오 로그인 저희가 아까 넣은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현재 SSO 프랙티스 저희가 만든 거, 그다음에 이게 뭐 회사명 저희가 입력했던 거, 그래서 그다음에 이걸 전체 동의를 하시면은 이제 뭐 필수 선택으로 해서 이제 이메일과 닉네임을 주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동의를 하고 계속을 누르도록 하면은 이제 동의한 사람이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받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다른 코드로 네이버와 구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제가 저번에 연습으로 작성을 했었던 코드입니다. 여기에서 방금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하고, 저기에 네이버 로그인에서 제가 다르게 했던 점은 이쪽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이제 환경 변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값을 받아왔었는데, 근데 이쪽에 바깥에 .env라고 해서 환경 변수로 설정을 했었었고, 이것으로 받아온 것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쪽에는 유저 액세스 토큰이라는 것을 하나 확인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초반에 설명을 드렸었던 SS 토큰을 받아오는 과정을 사용을 한 것인데 네이버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SS 토큰을 등록할 필요가 없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보여드리지 않았고 이것이 아닌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오류가 발생을 했던 것 같아서 아마 적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이 함수를,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보면, 현재 네이버만 보여지는 상황에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전체 동의를 해서 동의를 하는 순간, 네, 제 이름과 제 이메일 주소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는 URI가 아까랑은 조금 다른 URI를 사용했었는데 이것은 네 아까 처음 개발자 어플리케이션 등록을 할때 리다이렉트랑 콜백 URI 설정했던 거 그것에서 오는 차이일 뿐이지 그 외에는 차이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이 구글 API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구글은 정말 이쪽에서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네, 모든 것 그대로 다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사인인 위 구글 누르시면은 어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지 선택을 하게 되시고 계정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계정에 대해서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받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네, 실습은 모두 끝이 났고요. 네, 모든 실습은 끝이 났습니다. 중간에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코드 같은 경우도 오류가 발생이 해서 이제 다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대로 사용을 했을 때 이제 SSO API를 그대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했고 이것을 통해서 SSO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얻어가시는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강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